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아프리카 프릭스와 MVP의 4, 5위 순위 결정전 프리뷰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정규리그를 닫는 마지막 결정전으로 순위 결정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LCK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설레네요. 강남역에 밤 11시 20분에 줄을 지어서 입장을 한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와. 네. 월요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네. 근데 이게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네. 티켓이 필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넥슨 아레나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많은 분들께서 솔직히 시간을 많이 늦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관중이 많이 없지 않을까 걱정을 내신 많이죠.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선수들 그 관중석 앞에 오면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해줬기 때문에 역시 양 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네.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까지도 MVP 팬분들, 이제 아프리카 팬분들 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률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보세요 지금.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10승 8패 득실차 2점으로 공동 4위에 오른 아프리카 프릭스와 MVP인데요. 네. 아프리카의 최현성 감독이 인터뷰에서 순위 결정전은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오늘 순위 결정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4, 5위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팀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순위 결정전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왜 오늘 순위 결정전이 중요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 3세트 진영 선택권이 있고요. 아,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한 진영을 선택해 더욱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포인트가 또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챔피언십 포인트 20점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저 포인트를 통해서 결국 롤드컵을 갈 수 있냐 없냐 우리 프로게이머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더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게다가 역대 LCK 와일드카드전 모두 4위 팀이 승리를 한 징크스가 있어요. 이런 징크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위를 더 따내야 해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시는 거 아니죠? 힘들어서 네. 지금 말이 굉장히 꼬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만큼 4위의 이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정하면서까지.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전초전 양 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순위 결정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선제압.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막 모든 걸 투자해서 막 이걸 꼭 이겨야 한다?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계륵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결국에 승리를 거두기는 해야 하는데 여기서 카드를 다 보여주면 다음에 5일 뒤에 있을 메인 경기에서 또 거기서 패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살기는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양 팀 모두. 네, 웬만하면 기본기 위주에 살짝 좀 떠보는 간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양팀 모두 뱀픽 단계의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양 팀의 현재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양 팀 모두 기본기로 이번 순위 결정전을 치를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이 지난 경기를 좀 복기해 보면서 양 팀의 전력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KT전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바텀 듀오의 기복이 좀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건 스플릿 초반부터 꾸준히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중반부에 크레이머 선수와 투신 선수 가 포텐이 터지면서 팀을 리드했었던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 한 경기 부진했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상대했던 팀들이 강팀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될 문제고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탑 정글 미드가 채워주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의 바텀 듀오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텀이 뭐 이번 경기에서 뭔가 만들어서 캐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반반만 가져가도 탑 정글의 어떤 노림수를 통해서 풀어줄 것이 분명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VP도 결국 라인을
선수들의 기량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오늘 경기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냉정하게 아프리카 프릭스의 보티오보다 MVP 보티오가 라인전에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아프리카 쪽에서 보다 라인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아프리카 프릭스의 보티오가 기존에 해주었던 대로만 해준다면 분명히 이 탑의 마린 선수가 네. 또 요즘 기량이 오를 대로 오른 스피릿 선수가 뭔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팬분들은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마린 선수랑 스피릿 선수 모두 다 폼이 절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전성기 시절 기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보여준 물론 이제 복귀전에서의 AD 캐넨도 있겠지만 최근 경기의 그 캐넨의 임팩트가 너무나 커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4대1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네. 라고 말할 정도니까 마린 선수가 그런 말하면 일단 허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VP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역시나 탑과 정글입니다. 그 마린 선수가 만들어내는 노림수를 최대한 차단을 하면서 라인전 단계를 넘어가서 한타로 가자 네. 이게 완성이 돼야만 결국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스피릿 선수도 최근에 뭐 리신을 통한 슈퍼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MVP가 오늘 어떠한 식의 뱀픽을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석 대 정석으로만 간다면 4위 싸움에서의 약간의 우위는 아프리카 쪽을 좀 점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마린 선수의 챔피언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괜히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MVP 입장에서는 좀 뱀픽 단계에서부터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MVP는 바로 어제 경기였죠. SK텔레콤 T1과의 경기에서 이 네. 초반에 정글의 비욘드 선수가 좀 말리니까 이 전세를 역전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MVP가 한창 잘할 때는 비욘드 선수가 다 했어요. 진짜 모든 라인 다 풀어주고 상대 정글 찍어 누르고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는데 네.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경기였잖아요. 어제 경기는 그렇죠. 네, MVP가 못하는 팀이 아닌데 확실히 SKT를 만나니까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정글러가 말리고 결국에 라이너들의 기량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 결국에 그냥 1대1, 2대1 라인전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초반에 엉키지 않고 어떻게든 풀어나가면서 한타로 가자. 그것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MVP가 워낙 이 T1에게 좀 혹독하게 패배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팀의 상성?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약한 라인전을 이제 뱀픽 단계에서 풀어내는 게 MVP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맥스 선수가 최근에 깜짝 픽을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앨리스 이후에 약간 잠잠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분명 오늘 안 나오더라도 와일드카드까지 간다면 맥스 선수의 깜짝 픽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MVP가 지난 1라운드에서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좀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분명 오늘 경기의 영향은 5일후에 있을 와일드카드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하고 그 기세를 그날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4, 5위 결정전입니다. 양 팀의 출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의 선발 엔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탑의 마린 선수, 정글의 스피릿 선수, 미드의 쿠로 선수, 원딜의 크레이머 선수, 서폿의 투신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MVP의 출전 선수들도 확인해보시죠. 탑의 에드 선수, 미드의 정글의 비욘드 선수, 미드의 이안 선수, 원딜의 마하 선수, 서폿의 맥스 선수가 오늘 순위 결정전에 선발됐습니다. 아... 긴장이 되네요. 네. 네. 분명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 내일이겠죠? 네. 단 한 판으로 4, 5위가 결정된다는 게 네. 아, 참 지금 선수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코인토스를 통해서 진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블루, 네. MVP가 레드 진영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아, 정말 이제부터 포스트 시즌이 열린 거잖아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양 팀도 보다 더 비장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MVP가 지금 확실히 앞서고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순위가 앞서고 있을 뿐 실제 이제 경기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KT 로스터의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판 승부인 아프리카 프릭스의 MVP의 순위 결정전, 어느 팀이 4위를 차지하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2017 SK 스프링. 자, 오늘의 순위 결정전 분위기만큼은 결승전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달려봐야죠. 네. 네.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경기 종료가 된다면은 다음 날이 되겠죠. 여러 가지 네. 다른 의미로 이 순위 결정전은 타이브레이커라고 합니다만 데이브레이커도 될 수 있는 네. 네. 네, 오늘 그런 날들을 오늘 와 계시는 e스포츠 팬 여러분들께서는 용사입니다. 오늘 넘겨야죠 무조건. 네, 팬분들 다 그거 알면서 선수들 응원하고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이번 스프링 스플릿 마무리하러 달릴 수 있도록 와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현재 11시 32분에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느냐, 그만큼 오늘 아프리카 대 MVP 경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포스트 시즌 경기 와일드카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이미 롤드컵에서 중국이 증명했습니다. 전략은 숨길 수 있지만 실력은 못 숨겨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이 선수들이 특이한 픽이나 상대의 허를 찌르는 뭐 이런 건 안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은 여실히 드러나고 또 오늘 이겨야 1세트, 3세트의 진영 선택권 다 가져가면서 유리한 고지 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멋진 승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름은 미리 보는 와일드카드 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오늘 아프리카 대 MVP 첫 경기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그런 반응과 더불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주목까지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중국 팬 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11시 반인데 마린 아프리카 파이팅, 이안 파이팅. 오. 자, 그리고 오늘 강지현 해설과 하가석 해설도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기는 캐스터도 화이팅요. 네. 이렇게 보면 성성 캐스터 굉장히 성전 지명이 있다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머리가 큰 사람은 더 똑똑하다고. 아, 머리 크다고. 네, 저도 위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팬픽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브릭스 대 MVP 첫 번째 세트 팬픽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프리카 브릭스 선픽 그리고 MVP 후픽으로 순위 결정전 시작합니다. 네,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그 고인규에서 말씀대로 전략을 숨기고 기본기로 승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뭔가 카드를 꺼낼 것인가. 자, 일단 말자 밴부터 시작됐던 아프리카 브릭스의 카드가 MVP는 네. 럼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이 경기에 만약에 무게감을 낮춘다면은 네. 마린 럼블 한번 열어서 뭔가에 대한 시도를 해보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기겠다는 겁니다. 네, 봄기는 이제 시작이죠. 실제로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아직 추워요. 네, 이제 시작이군요. 이한 반팔이에요. 그렇죠. 이미 반팔이에요. 봄이 이미 왔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뭔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MVP는요. 자, 일단 그레이브즈 첸까지 네, 마지막 두 번째 밴 열렸죠. 카밀은 MVP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네. 마린 카밀 한번 시원하게 또 던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2단 대쉬로 황천길 간 경험이 있는데 하지만 역시나 카밀은 내어줄 수 없었던 카드였습니다. 노틸러스 눈에 띄네요. 다른 팀도 아니고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노틸러스가 더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린의 노틸러스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이 역시나 네. 아, 골라주는 모습입니다. 마린의 노틸러스 6승 2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는 경기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네. 멋진 모습 보여준 장면 많았고 이거는 리스펙트하는 것 같은데요. 도발 혹은 뭐 리스펙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거는 뭐 MVP 특유의 유쾌함 예, 유쾌함이 묻어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애쉬로 방향을 틉니다. MVP 네, 마하맥스의 네. 약점이 라인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쉬의 강한 라인전, 특히 미드와 바텀의 라인전만큼은 MVP보다 상위 있는 팀들 상대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 사실은 어제 너무 처참하게 겪으면서 분명히 MVP 뭔가 재고를 했을 거고 네. 그 해법 오늘 아프리카 상대로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경기들은 다 상위 팀이에요. 네, 아 그렇죠. 이제 SK에서 전부 좋은 모습만 보여준 팀들이 남아서 포스트시즌 치르는 거니까요. 네. 비욘드 더 스마이트. 더 야, 강타. 아이콘까지 고퀄리티로. 강타를 굉장히 예쁘게 그리셨네요. 오늘 네. 5승 1패 랭가로 MVP도 확실한 그 준비 비욘드 선수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솔랭폼 극대화시키면서 이미 LCK에서도 진짜 팀을 캐리할 정도의 파괴력 보여준 바 있는 스피릿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몇몇 경기들에서 리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것들 오늘 스피릿 선수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3픽은 바루스를 올려보는 아프리카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MVP 말씀드렸듯 미드 라인전 어떻게 가냐도 관건이라서 네. 네. 신드라 같은 거 그냥 이 타이밍에 먼저 뽑아놓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버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하지만 그 포기한 만큼의 오늘 MVP 팬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프렉스 팬 여러분 경기로서 뭔가 좀 보답을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강남이 좀 버스가 늦게까지 다니는 거라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직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MVP를 더 격렬하게 응원하시면 어떻게 네. 될지 모르죠. 룰루 3픽 룰루 MVP 랭가와 시너지 잘 나오죠. 이러면은 좀 투자인 선수 잘 다루는 서포터들도 MVP 입장에서는 견제한다면은 라인전부터 바텀을 좀 주도권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노틀러스가 탑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보내고 바텀으로 네. 아 프로의 탈리아 여러 가지 포맷에 대한 아프리카 프릭스의 그 변수를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MVP 룰루는 아무래도 맥스 선수가 몇몇 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MVP의 강점인 것 같아요. 탑의 사이언. 네. 물론 에드가 마오카이 이런 픽을 잘 못 다루는 건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요즘 마오카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신드라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아리까지는 MVP가 견제를 좀 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밴을 안 보여줬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이 노틸러스가 탑이라는 것을 MVP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케넨 베네스면은 4픽제 MVP가 탑을 뽑겠다는 생각이 좀 보여지고요. 자, 네, 남은 아프리카 브릭스의 밴카드 한 장. 네. I love 아. 아프리카. 아,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 네. 서로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I love LCK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자 미드 쪽을 아프리카 프리스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는 모습. 자 해서 모든 팬카드 사용했습니다. MVP의 두 번째 페이지 선픽. 네 탑에 쉐인과 사이온이 없는데 노티를 뺏겼어요. 에드 선수가 뭘 보여줄지. 피즈 캐넨맨 했으면 지금 탑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오늘 경기도 나왔던 레넥톤. 레넥톤 초중반에서의 그 확실한 네. 라인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레넥톤 MVP 선택했습니다. 네. 먼저 칼을 뽑은 건 MVP였네요. 자, 이어지는 아프리카 프릭스 4, 5픽 준비 중입니다. 카르마. 네, 이 정도면은 노틸러스를 굳이 서폿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노틸로 버틸 수 있는 루트를 스피릿이 열어주고 그 뒤에는 노틸과 레넥톤의 차이가 나는 한탁 기어도로 게임을 풀어나가겠다. 아프리카는 좀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것 같고요. 지금 선픽하기 무난한 거 오히려 최근 크로노 선수 아주 멋진 플레이 보여줬던 아리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이거는 뭐 이안 아리 해도 내 신드라가 위에 있다 그럼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꽤 말이 되는 것 같은 게요 상대가 돌진하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직선형 스킬로 돌진하거든요. 네. 적군 와의 한방이면 인시 완전 틀어막을 수 있는 좋은 챔피언 맞네요. 자 그리고 그 아리에 대한 기대성은 오히려 MVP가 선택으로 네. 보여줍니다. 네. 이안 이제 증명해야죠. 정말 스킨의 힘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리고 아리가 단순히 직선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적의 스킨샷을 빼놓게 되면 은 분명히 돌진 조합인 MVP 입장에서도 각이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랭가, 레톤, 애쉬 직선형 스킬이기 때문에 신드라에게 막히기 쉽거든요. 아리가 잘 흔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아리 무거운 역할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역시도 높기 때문에 방금도 권지한 감독 그리고 이종원 코치가 중점적으로 좀 이한 선수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홀령 질주, 승리를 향한 질주가 MVP에게 아리로서 다가올 수 있을지. 자, 이한 선수 지금까지 아리 다섯 번의 플레이로서 오늘 플레이도 뭔가 좀 준비가 된 그런 모습들 네. MVP 아프리카 프릭스 밴픽에서부터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네, MVP가 꽤나 어떻게 보면 진짜 앞만 보는 조합을 선택하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변칙적인 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대세의 흐름이지만은 네. 과연 이 흐름에 있는 픽으로서도 얼마나 아프리카를 상대로 라인전 우위를 점할 수 있냐가 이번 MVP 경기에는 관건이거든요. 예, 앞으로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전까지 당연히 이어질 그런 기세 싸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MVP는 1라운드를 지나가면서부터 뭔가 그 변수의 중심이 됐었던 네. 아이콘이 됐었던 그런 모습들 최근에 좀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경기는 무게감이 있는 경기인 만큼 뭐랄까 변칙적인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정석적인 단계에서 얼마나 플레이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합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뒤로 양보할 수 없는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MVP
이번 첫 번째 단판입니다. 한 세트가 2세트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위 팀이 항상 승리했던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 와일드카드전까지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네, 자 11시 42분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많은 여러분들, MVP 아프리카 브릭스 강남 중심 e스포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지금 바로 경기 나눠보시죠. 출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음송의 결승전급입니다. 네. 음성의 톤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강남 최고입니다. 네. 진짜 팬분들이 그렇죠. 자, 일단 마린과 스프릿의 그런 좀 환상적인 호흡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그것이 아프리카의 그 승리의 주춧돌이 됐었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자, 오늘 스프릿의 리신 그리고 마린 선수의 노틸러스 굉장히 좀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 와! 피했어요. 맥스! 피했어요. 맥스 마 둘 다 피했어요. 저 맥스가 못 피했으면 뒤는 마 같이 맞는 건데, 네. 맥스가 잘 피했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 자체가 투신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들어간 거였는데, 네. 감안하면서 들어오는 적을 예상을 하고 마 맥스 역시 빠른 무빙으로 이걸 피해줬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준 마하와 맥스입니다. 결국엔 투신 선수가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세 싸움에서는 MVP가 먹고 들어갔네요. 바텀 쪽에서. 그렇죠. 자, 마린 선수의 모습을 와드로 확인. 양팀 정글러들 칼날부리 스타트 보여줍니다. 네, 이거 미드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라인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바텀이 MVP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라인전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상대 바텀 듀오 요즘 캐리한 점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들교환 때문에 MVP 바텀이 확실히 좋게 시작했죠. 카르마가 집에 다녀오느라, 네, 초반 라인 주도권을 MVP가 가져갔습니다. 선수가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 자, 맥스의 룰로 오늘 예사롭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서 레네톤 이길 수 있는 픽이지만 바텀이 잘 해줘야 그 이득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 맥스 경기력 잘 보여줘야 돼요. 자, 여기서 쿠로가 딜교환 성공. 자, 이한 선수 체력 절반. 오, 자, 양쪽 정글러들이 좀 만남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스피릿도 알고 있죠 대충. 또 와드로 위치 확인. 근데 비욘드는 와드에 설치된 거 몰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스피릿이 몸을 보인 게 아니라 와드를 봤었기 때문에 이거, 네, 비욘드는 몰라요. 빠졌어요. 결국에는 빠지는. 이거 이러면 영으로 마린 쪽을. 오히려 마린 자, 쪽을. 자, 이제 2레벨 가서 그냥 레드 한글. 네. 와, 계속 레드 2레벨이라서. 에. 스턴 연계는 안 됐습니다. 확실히 또. 노틸러스 2레벨 단단함을 보여주긴 좀 무리였었습니다만 전면 활용해서 살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이러면은 마린이 어그로를 통해 리신을 풀어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스피릿 성공권 넘어갔거든요. 스피릿이 먼저 좀 움직이면서 주도권 가져올 필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탑 쪽에 한 번 더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게까지 먹어서 탑 주도권 애들에게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쯤 되면은 나는 할 걸 다 했다 하고 비욘드도 빠르게 귀환해서 일단은 사냥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스피릿이 근데 탑을 안 갔습니다. 이걸 뭐 커버해주고 이렇게 해서 탑을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성장에 중점을 뒀고, 네. 이러면 스피릿한테 공격권이 한번 생기거든요. 네. 완전 턴 넘어갔어요. 거기에 이렇게 격차까지도 스피릿 선수가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4레벨 대 3레벨. 네, 리신 놓쳤죠 지금 완전히. 자, 돌고부까지 스피릿 선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 찾고 있어요. 선수. 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없네. 그럼 100% 아래쪽이다. 100% 스피릿 선수. 네. 아래쪽. 6레벨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 쪽으로 MVP의 라인 전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네. 아프리카의 스피릿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신이 아래쪽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네. MVP 바텀 듀오도 더 세게 가는 것보다는 당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탑에 노틸러스 전멸 빠진 것만 어떻게든 풀어준다면은 아프리카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크레이머와 투신이 좀 강한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신. 네, 바텀은 다 극복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 네. 크레이머가 시스 이기고 있는데, 딜 교환도 예. 네. 와. 확실히 요새 기세 크레이머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장의 아이콘이 아프리카 도티오가, 네. 분명히 시즌 초에는 투신은 많이 잘리고 뭐 크레이머는 딜 못한다 이런 말 들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반대군요. 투신 안정감 엄청 많이 올라왔고 크레이머는 질이 엄청 잘 넣습니다. 그렇죠. 그 투신의 그 이름값 마치 그 전투의 신인 듯한 그런 모습들을 네. 확실하게 보여줬었던 요새 모습들이었습니다. 바텀 완전 압승이죠. CS 차이. 결국에 바텀 1차 포탑을 아프리카 프린스가 먼저 두들겨주는 모습이고요. 네. 네, 바텀 라인이 좋으니까 스피닛은 아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에덴을 아예 찍어 누를 생각입니다. 레이턴으로 도란 스택 두 개 쌓았어요. 확실하게 탑라인전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와 MVP의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CS 한 20개까지는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구도거든요, 탑에서. 그렇죠. 근데 이 스피릿이 지금 와드 설치한 거니까 칼라이브리 쪽에 와드 박은 이유는 네. 탑에 갱을 하기 위해 좀 준비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랭가비치 보이면 바로 탑 갱하려고. 자, 비욘드 아래쪽에 대기 중. 자, 와드의 시야가. 오. 자, 스피릿 갈증 들어갔고. 자, 이안. 자, 매우. 기다렸다! 이거는! 아! 아프리카 프리스가 챙겨갑니다. 이거는 매혹 기다렸어요. 음파 네. 히트시킨 시점부터. 쓰면 안 되는 매혹이었는데 급했습니다. 아, 6레벨 이전의 타이밍으로 그대로 아프리카 프리스가 선취점 가져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탈지는 좋았는데 이미 딜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음파 매혹을 쓰면 저기다 쓰면 안 됐어요. 네. 저거 맞춰 쏘도 쿠로는 정화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랭가 오면서 뭐 쿠로 쪽을 노려보고 할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본인이 죽는 각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네. 급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릿은 침착했고요. 그러니까 스피릿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마린이 말렸는데 단순히 탑 빠주는 형님 메타가 아니라 그거를 케어할 거라는 아프리카의 생각을 MVP가 염두에 둔 걸 역으로 계속 이용해서 허를 찌는 플레이가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오, 집 가는 위치가 그게 6레벨도 엄청 빨리 찍었고요. 이거 탑을 풀어주는 움직임인데요, 스피릿? 자, 결국에는 네. 레드를 아래쪽까지 끌고 내려왔고요, 스피릿. 결과적으로 탑을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타이밍에 자, 네, 비욘드가 네. 스피릿 한번 물어봤고 자, 뒤쪽으로 빠져 비욘드 여기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 바텀 라인이 당겨진 라인이라 비욘드 입장에서는 싸움이 커지면 안 돼요. 자, 공급이 없었음에도 네.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결국 랭가 사냥의 존을 엄청 허무하게 쓴 거라서요. 첫 번째 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랭가는. 네. 예전 스카노만큼이나 첫 번째 공급기가 중요한 랭가인데 네. 잘 뺐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면 스피릿의 리신은 탑을 봐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어그로가 돼서 탑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물론 네. 아직 차이는 나지만은 노티엘 대 레넥톤 구도라는 걸 감안을 해야겠죠. 확실히 이번 스플릿에서의 구도, 정글러의 그런 메타 변화가 존재감의 그런 성장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스피릿 선수가 자신의 존재감을 정말 스마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 프리스 분위기 굉장히 좋게 가져갑니다. 네, 아리가 그 드래곤 쪽 시야, 강가 쪽 시야를 조금 잡은 건 좋은데 네, 자, 방금 뺐어요. 아리 뛰어와요, 못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못 때렸어요, 바로 쓸. 이거 오래 싸우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 빼야 돼요. 자,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물러납니다. 이안이 와요. 자, 급성장도 있어서 와 이거 살면은 일단 뒤쪽으로 물러났는데 어그로 대박이건데 와 이거 어그로 아, 대박이에요. 살았어요. 미드라인 밀리거든요 이거. 자, 한번 들어가나요? 이안. 자, 아쉬워서 오늘 별로 좋은 게 킹이 아니거든요. 아, 여기서 그래 맥스가 자, 근데 어그로 와타서 주차했다. 맥스! 와, 투신! 두 잡으면 투신! 투신! 와, 어그로 마트 마가 한번 더! 마트 여기서 와타 마트입니다. 투신이 더블킬! 추가적으로 이안도 전타! 아프리카 대박 났습니다! 와! 마트랑 W 대박이에요! 굳은 결이! 바텀에서 터졌습니다! 마트랑 W 굳은 결에 붙어있는 회복량! 네! 평타한데 쳐서 킬을 먹겠다는 것까지도 좋았지만은 그 뒤에 돌아온 마트랑 W로 이걸 상황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와, 이거 갱 흡수가 진짜 뭐랄까요? 전성기 락스의 바텀 뛰어보는 것 같은 네. 명품이었어요. 적의 스킬샷은 다 피하고 적의 포탑 어그로 관리의 실수는 절대 놓치지 않는. 또 상대 미드를 불러내므로 인해서 미드 이득을 봤고요. 아~ 네, 스피릿 가만히 안 있죠. 이기세 힘입어 아프리카 프릭스 바다 드래곤까지 취하는 모습입니다. 와, 바텀 뛰어샷 이거 미쳤는데요. 아~ 좋은 말로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네, 여기서 매혹은 투신이 맞고 크레이머가 안턴 살아서 어그로가 맥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평타로 데려가겠다. 문제는 여기서 돌아온 만트라 구는 결의로 체력 1차 회복 진짜. 그리고 2차 회복. 대박이네요. 아, 네.
라이브 서버에서 뭔가. 어, 그리고 아리 또 죽었죠? 잡았네요, 아리. 아프리카 프린스 여기저기서 승전파가 울려 퍼지네요. 와, 탑도. 탑도 이기고 있어요. 오, 솔치, 솔치. 자, 당신, 당신. 당신. 다음 다출 쿨 많이 남았어요. 다출 8초 쿨 많아요. 다출 어, 많이 남았는데 전멸력조? 마린 헬미니까 여기서 역조 쓰기엔 좀 애매해서 네. 일단 안 갑니다. 네. 근데 이건 만원도 대박이죠. 와, 아 오늘 여러 장면에서 아프리카 미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냐. 미드가 밀었어요. 망했어요. 아까 로밍 가느라 완전 망했어요. 첫 번째 포탑 와, 아프리카 프린스가 가져갑니다. 아까 로밍 갈 때에도 네. 라인을 밀고 그렇죠. 로밍 간 게 아니라 라인을 버리고 로밍 간 거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간 로밍이었는데 가서도 손해만 봤거든요. 네. 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갑자기. 미드 쪽 프로 선수에서 신드라 이영길의 CS도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 나가는 모습. 네. 자 이런 자 방금 이한 선수가 잡힌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적군아리를 아 너무 험하게 맞았네요. 전멸도 쿨이고 궁도 없으면은 아리는 죽어야죠. 스피릿은 흔들립니다. 활동적인 모습들 보여주면서 네. 아프리카 프린스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텀 네. 다이브 당하기 이전에 네. 마아가 마법의 수정화살 당긴 순간 크레이머가 궁으로 맞받아쳐서 네. 마아가 평타를 크레이머한테 못 쳤었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컸습니다. 반응 속도도 좋았습니다 크레이머. 그리고 이게 뭐랄까 믿음이 생긴달까요? 지금 방금 바텀 라인이 네. 슈퍼플레이로 미드를 키워주니까 큰 미드가 자 미드를 상대를 잡았고요. 랭가 그래서 바텀 가고 있거든요. 자 뒤쪽에서 물러나는 모습. 오, 이거 써도 써도 적군 마에 적군 중력에서 이러면 아프리카 바텀은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뒤로 쭉 빠지죠. 랭가 이미 바텀 가고 있었는데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린스 아무것도 안 해요. 바텀이 미드를 키우고 큰 미드는 상대 미드를 잡아주고 남아있던 가만히 있던 리신이 탑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탑의 주도권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자 12분경에 의미있는 글로벌 골드 격차를 벌려놓는데 성공한 아프리카 프린스입니다. 2500골드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라인 경고예요. 자 바텀 쪽 크레이마 투신 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는 모습. 뒤로 쭉 빠지죠. 아, 그동안에 마린은 빠지고 포탑을 좀 많이 건드는 것입니다. 오면 이거 서마 역조 오면 애들 이거 폭로에 있어요. 자 폭로. 어그로는 마린에게 스피릿 조금 남았는데 자 뒤쪽으로 바 폭로에 조금 당신. 조금 자 폭로에 이제 왔거든요. 마린의 체력이 폭로에 음파 음파 오 반발했어요. 마린 전멸 폭로 애들 아 여기서 애드가 한번 해주네요. 폭로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전에 너무 맞아버렸네요. 어 이거 뭐 궁극기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뭔가 잡아보겠다고 했었던 아프리카 프린스의 움직임을 에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네. 역시 레넥톤. 자 이렇게 하면 탑 쪽에서 MVP에서 희망이 좀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레넥톤 입장에서 당연한 구도로 가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근데 여전히 좋은데요? 아프리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리신이 탑에 보여가지고 아래쪽에 시야 잡아준 건 되게 좋은 플레이거든요. 자 오랫동안 기다렸고 시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충신 한번 쫓아냅니다. 네 바텀 포블 네 자 MVP도 바텀 쪽에 그런 이득을 네, 포탑으로 네. 가져가는 모습 뭐 네. 탑의 에드의 슈퍼플레이 그 동안에 계속 바텀을 아프리카 사리게 만들면서 네. MVP도 최소한의 추격은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 정도 MVP를 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라는 거 글로벌 골드 격차 줄이는 문제는 사실 보입니다. 미드예요. 미드 차이가 오 아, 에드가 오늘 에드 아까 다이브 두 번째 거 당하고 약간 화났어요. 네 그 레드를 네. 가져왔습니다. 스피릿 선수에게 넘어갈 뻔했었던 어 미드 쪽 네 어 미드 노려보는데요. 자 먼저 들어와서 여기까지 되면 타이밍 중요해요. 들어가서 매혹각 나오죠. MVP 미안도 몰아 넣었어요. 매혹각 나오는 지역으로 강제로 몰아 넣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탑 1차 포탑을 밀어내고 있었던 마린 선수였는데요. 네 힘들어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플레이 해주고 이득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이 포탑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드 쪽으로 압박이 좀 이어지거든요. 자 에드 선수 바텀 쪽 라인 정리. 네 이거 MVP가 엄청 많이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미드 쪽 압박을 주고 있는 쪽은 MVP입니다. 남은 차이가 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드에서 예, 키를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그렇죠. 일단 포탑의 체력은 많이 깎여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아 그래도 아프리카 프린스 바텀 쪽 1차 포탑 밀어냅니다. 이거는 막을 수 있겠죠. 이 정도 격차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초반에 그런 분위기 자체는 아프리카 프린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MVP가 굉장히 잘 따라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 네.
자리 블루 쪽에서 아리는 못 먹겠네요. 아, 지금 에드 선수가 그거를... 너무 강하죠. 네. 3대2라서 결과적으로 네. 바텀 듀오 MVP 탑으로 회전시켰지만 거기서 타워 마무리를 못했고 노틸 대 레넥톤 구도에서는 여전히 노틸에서 꽤나 편하게 라인 풀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정 화살 뒤에 레스윙! 자, 룰루가 전면에서 비롭다! 뒤쪽! 급성자 문제는 CC와 연계가 안 되면서! 불안하다! 크로 스프링! 3대1을 어이가 없네요. 3대2에서 이득 받아보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리신 진짜 아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는 매 장면 소름이 돋는 모습들 보여주네요. 네 슈퍼플레이 연속입니다. 슈퍼플레이 이거 스피릿이 그냥 네 코로가 이걸 피했고요. 세 명이었습니다. 네. 리신은 대기 중이었고 대오까지 맞았는데 네 여기에서 이미 스킬 빠진 아리가 아닌 핵심 딜러라고 할 수 있는 애쉬를 오히려 밀어내면서 포커스 환상적이죠. 급성장까지 빼내면서 아 아프리카 프릭스 자, 두 번째 드래곤, 바람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모습. 글로벌 골드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런 플레이 자신 있으니까 크로도 신드라 선픽하는 거고요. 조합 컨셉 또 시간은 MVP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MVP. 일단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기 전에 MVP의 역습으로 그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가 했었는데 네 그대로 보란듯이 아프리카 프릭스 미드 쪽의 슈퍼플레이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준 게 좀 큰 게요 방금 전사로 인해 고격차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드래곤을 뺏기면서 한타 때 드래곤 한타 때 힘을 낼 수 있는 레네톤이 네.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레네톤은 드래곤 한타가 필수인 챔피언인데 드래곤 한타를 못했어요. 확실히 라인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레네톤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레네톤도 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레네톤 드래곤 제왕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 드래곤을 직접 싸움을 못하더라도 네. 선택지를 주면서 라인 푸시를 바탕으로 타워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짜로 아프리카에게 드래곤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드래곤마저도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가는 모습 자 일단 초반부터 아프리카 프릭스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MVP는 이런 상황에서 좀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생각해보자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벌어진 건 아니라서 애쉬와 아리로 이어지는 이런 CC 연계기 네. 이거는 분명히 MVP에게는 어떤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하나 있죠. 애쉬를 통해 하나를 자른 다음 전투를 크게 벌리고 넘어온 레네톤이 쓸어 담는 그림. 네. 레네톤이 지금은 세거든요. 경기에 굉장히 집중하느냐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다. 말씀드릴 순간 방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아 축하할 일인가요? 1박 2일 경기를 치르고 있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선수들이에요. 네. 어제부터 대기해서 한 경기잖아요. 자 바터 2차 포타터 아프리카 프릭스 자 분위기에 따라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오늘의 아프리카 프릭스가 회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네톤 넘어올 포인트는 있는데 네 노티더스 아빠가 잘 넣고 있고 레네톤 못 넘어오면서 자 강제적으로 밀어내네요 아프리카 프릭스를. 말씀드린 직선 조합의 직선 구도에서 강한 조합이다. 아프리카가 잘 활용해주고 있죠. 들어오는 거 언제든 받아낼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는 네. MVP가 네. 못 걸죠. 그래서 MVP는 시야적 우위를 바탕으로 좀 좌우로 습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모로 좀 킬스코 자체에서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CS에서도 좀 아프리카 프릭스 원래 탑라인의 노틸러스와 이 레넥톤의 구도가 좀 이런 구도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이거 이상으로 부쉈어야죠. 아까 매치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협곡의 점령을 내어주고 진짜 차차이가 너무 나요. 이거 안 되죠 MVP? 넘어오고 한강이동까지 아 발로 찼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아 이언드가 폭네! 아, 와 날아오는 거 발로 찼어요 스피릿! 에드가 끝자리가 걸렸는데요. 흔들리지 말아요. 여기서 협곡의 점령가 한 명을 더 잡아갑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에. 이거 전령을 조급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전령을 주면서 상대 지역 뭐 시야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가다 죽은 거거든요. 네. 뭐 룰루를 믿는다고 보기에는 애초에 숫자 차이가 너무 났고 네. 룰루는 아까 미드 교전에서 전멸을 써서 호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심지어 스피릿이 발로 공중에서 찼습니다. 번 찼어요. 날아오는 고양이. 어흠. 와. 날아오는 고양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러면서 아프리카 프리스의 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직선 구도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 뒤를 치거나 옆을 쳐야 되는데 시야가 전혀 안 잡힌 엔드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못하고요. 추가적으로 레이톤 순간이동 빠지는 바람에 이런 아래쪽 시야 싸움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강력함 중심에는 오늘의 크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블루 넘겨주면서 크로 선수 그 한타를 위한 준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 자, 미드 쪽인 크로마 투신, 저는 바텀 쪽과 미드 쪽에서 정글 쪽에서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는 지금 거의 모든 라인에서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신 존재감이 뭐 터지고 있죠. 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비욘드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약간 네. 바텀에서 대박 났을 때 그 키를 주워 먹은 게 이제 쿠르의 신드라였잖아요. 네. 주워 먹은 사람이 뭔가 안 해주면은 그냥 그 게임 지는 건데. 아, 그렇죠. 잘 먹은 신드라는 그 보답을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 키를 보여준 사람은, 그러니까 키를 먹은 사람들은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브릭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투신은 자기가 잘해서 이 킬 먹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킬 골드 바탕으로 서포터의 구원 타이밍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곧 한타 유지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최소한의 시야는 먹어둬야 정보를 바탕으로 화살을 쏘겠는데. 시야가 너무 어둡네요. MVP 적이 어디인지 몰라서 합류 상황을 모르니까 마하가 시위를 못 당겨요. 이제는 그 미드라인 쪽에 펼쳐져 있었던 강 그 이상의 정글 영토를 아프리카 프리스가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두운데요 시야가. 뭐 블루도 그냥 크루선도 혼자 가져갈 만큼의 여유를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리가 지금 많이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바로 또 응징하러 가죠? 깜깜하죠. 어둡죠. 아니, 스피릿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응징하고. 이거 7강 날 도끼요. 와, 이거 이게 정보의 차이예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써야 돼요 그냥. 집중하세요. 사실 혼자였습니다만 네, 모르잖아요. 탈진을 쓰면서까지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래곤으로 회전. 시야가 너무 어두워요. 네, 아프리카 프리스 이 드래곤은 우리 거다 그대로 가져가네요. 네. 자, 합류 전 노틸 내려오고요. 이거 5대5도 네, 그리고 레넥토는 신드라에게 약한 챔피언입니다. 네. 밀리네요. 갓줄견인 전멸을 뺐어요. 애쉬의 전멸을 뺐어요. 비욘드 뛰었습니다. 리신 넘어가서 역동전하지만 화력 차이. 부패의 사슬까지 이한 선수. 애쉬 노리겠죠. 자, 수정 화살 스피릿 화살도 애매하게 들어가서 딜이 부족해요. 네, 여기 한 명을 다시 잡아갑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에 바로 정글로 죽었으니까 바로 뛰나요? 바다 이스택이라 금방 차긴 하거든요. 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바로 바다 이스택이에요. 바다 드래곤 자체가 챔피언 대상 공격이지. 네. 자, 계속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돼요. 맥스가 이거 스틸 한번 해줍니까? 먹었어요, 먹었어요. 반짝반짝 1500. 아, 잡혔습니다. 그 8원까지 룰 확짓과 함께. 아, 확실하게 오늘 맥스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확실한 발언까지. 네. 이제는 3분 17초 동안 아프리카 프릭스의 쇼타임이 벌어집니다. 아, 돌고 돌아 이 너무 시야가 없는 MVP는 아까 전령 먹을 때 전령 주고 반대편 시야 음식 먹었어야 됐어요. 아, 맥스 선수 알고 있었죠. 와, 크로스트샷 발언까지 가져가는 모습 속에 아프리카 프릭스 아까 그 전령은 주고 난 다음부터 네. MVP가 전혀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MVP의 장점이 한타인데 MVP의 네. 단점이 한타예요. 분명히 무리한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한타를 노리는 MVP의 성향을 이 스플릿을 거치면서 나머지 팀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격차를 벌어져 놓게 되면은 MVP의 패턴에 안 말려 들어가면서 강팀이 그대로 찍어누르는 경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최근에 뭐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SKT였는데 오늘 아프리카 역시도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네. 라인전 이기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쉽게 못 이기는 게 라인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크레이머와 투신이 네.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드 2차 포탑까지 강압적으로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는 정말 강합니다. 라인전 이기면 끝나는 거 누가 몰라요. 못 이기니까 그런 거죠. 그 라인전 밀리는 구도에서는 또 스피릿 선수의 그런 존재감 실제로 보여줬었던 그런 갱킹 직접 라인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프리스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냈고요. 네.
자, 그런 스노우볼링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2차 포탈 이제 탑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아, 아니가 초코로 라일라이 든 것도 애매해 보이는데 저게 퓨어 딜템이 아니라서. 자, 네, 그래도 네, 우리는 싸운다. 자, 크레이머가 무빙이 좋아요. 이안이 좀 체력이 많이 다르는데요. 아, 크레이머 무빙 때문에 유드가 여기서 터졌어요. 자, 뒤에 에드 약대도 륙 늦어요. 아, 에드 너무 약해요. 급성격자 있었는데 딜이 부족합니다. 안 죽었어요. 아하, 투신이 잡아냅니다. 자, 스피릿 둘 잡아내고. 자, 아프리카 프릭스 아직까지 바로 1분 15초 남았습니다. 웨이브 데려오면서 내가 포탑 억제기까지. 전령 버프 투신이 들고 있네요. 자, 아프리카 설마 이거를. 오, 안 끝났다. 이걸 끝내요. 말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CC 네, 연계가 풀로 들어가도 킬이 안 나옵니다. 자, 우측쪽 쌍둥이 타워 체력이 체력에서 무너지고요. 마린 쉴드! 마린! 에드를 올려놨어요! 노틴 살았어요. 카르마가 괴상할 정도로 너무 셉니다. 네, 쉴드가 예, 네, 이게 미드 카르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렇죠. 주시는요. 그리고 오늘 경기 시작은 카르마의 슈퍼플레이였거든요. 3킬이에요. 3킬. 316 316. 그리고 저 316 중에는 쿠로를 키워준 바텀에 좋은 전투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쿠로 지금 6-1-4 네, 미드쪽 상황 한 장면입니다. 무빙 좋았어요. 네, 매우 빠지고 시도 자체는 MVP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이미 비욘드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리 써놓은 구원 때문에 한택 체력이 살면서 쿠로가 결국 이거 버틴 겁니다. 네, 한번 살면은 실드 또 돌아오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의 스피릿은 앞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마치 광전사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7 기록하고 있는 스피릿까지. 자, 글로벌 골드 어느덧 만 골드 이상을 벌려놨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노데스네요 리신이. 지금 아리랑 카르마랑 골드 차이가 네, 300골드밖에 안 납니다. 그렇네요. 자,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자, MVP로 그의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아, 저는 라일라이가 좀 아쉽네요. 저게 완전 딜템이었으면 아까 신드라도 잡을만 했는데. 아, 이거를 저항을 못합니다. MVP 그대로 밀어내고요. 라일라이나 아이템은 유리할 때 킬각을 좁히기 좋은 아이템이지 네, 불리할 때는 변수가 잘 안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아, 이한 선수 매우까지 날려보면서. 자, 스피릿 선수 한번 노려보는데 그 고백에 스피릿 선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MVP에 필요한 건. 자, 그래도 우리는 한타다. 노틸 오기 전에 정화 살! 정화! 정화! 구원! 구원! 자, 부패 사슬! 오히려 에드! 그러면 바텀 다민이거든요. 자, 아리가 옆으로 빠졌어. 옆구리! 아, 매우 안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구원 사용하면서 불판을 피했지만 시간 끌리고 마린 등장! 마린이 등장해서 폭뢰 이안을 띄웁니다. 여기서 정글다리! 정글다줄! 에드! 아~ 에드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웨이브는 어떡하죠? 웨이브는 미니언 어떻게 해요? 미니언. 자, 쌍둥이 타워 포탑을 지켜내고 서 MVP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태. 자, 아프리카 브리스 웨이브와 더불어 자, 탑 쪽에 하나 남아있는 내가 포탑 건드리면서 매우 피했어요. 자, 네, 마 발전. 자, 밀어냅니다. 자, 3억지기 갑니다. 아프리카 브릭스 딜이 없어요. 딜이 노틸이. 3억지기 노틸이 안 죽어요. 네, 자, 밀어냅니다. 자, 아래까지 밀면 3억지기인데 웨이브가 좀 멀거든요. 네, 알았죠. 억지기 남아있군요. 네, 뭐 드래곤을 지금 가두고만이고 네,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놔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프리카는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 아프리카 프릭스가 상당히 좀 많이 가져온 그런 모습입니다. 아, 멈추지 않네요. 제발 숨 좀 쉬게 해줘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아, 그렇죠. 오늘은 추가 근무 같은 느낌이라. 자, 포탑 밀어냈고. 자, 이제 진짜 3억지기 아프리카 브릭스. 자,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아, 14,500. 딜러부터 잘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와, 맥스 불었고요. 의미가 없어요. 전면 빠지고요. 아, 에드가 마린 나갔어요. 마린이 안 죽어. 딜이 없어가지고 프로 딜 매우 벗어나고 급성자 썼는데 죽었어요. 우물치 사라졌습니다. 쌍둥이 포탑 밀어냈고 아프리카 브릭스. 아, 이거 마린은 때려 받지 합니다. 자, 에드가 파고들었는데 크레이머. 자, 비욘드 죽어요. 투신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아프리카 프릭스. 에드 잡아내면서 우리가 4위다.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변수 없는 구원까지 데데로스 마무리! 마무리를 해미라 아프리카 브릭스의 승리! 네, 경기가 MVP의 실수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만들어간 정말 좋은 경기였네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슈퍼플레이! 네, 바텀 듀오가 네 완전 만들었죠. 정말 몇 게임을 해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슈퍼플레이가 한 경기에 대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주로 만들어갔었던 초반에 발판을 만들었던 스피릿,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큰 힌트로 굴려갔었던 투로와 마린까지 네. 네. 바텀적 투신으로 오늘 말이 필요없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투신 크레이머가 진짜 오늘은 와 정말 멋졌어요. 팀원을 키워주는 식의 좋은 바텀 운영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저 바텀, 웃음입니다. 스피릿. 그리고 바텀 다이브를 버텨낸 슈퍼플레이 이전에 네. 분명히 탑에서 노틸러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구도였음에도 그 노틸러스를 역으로 이용한 스피릿의 심리전 덕분에 네. 게임 양상이 미묘해지기 시작했었고요. 진짜 아프리카 5명의 슈퍼플레이가 만들어낸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간 넘어간 상태 속에서도 팬 여러분들의 그 표정에 한박 웃음을 지어내게 준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 정말 그 완벽한 자체의 경기력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는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갔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승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MVP는 준비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오늘 경기 졌다고 해서 LCK에서 탈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포트 시즌 남아있으니까요. 진영 선택권 상관없다. 우리는 복수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있습니다. MVP도 더욱더 많은 준비해올 것 기대해봐야겇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시간 넘어간 정말 긴박한 네. 불꽃 튀기는 경기 끝에 MVP 대 아프리카 프리스, 아프리카 프리스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 단판 경기니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자 오늘 MVP는 아쉽게도 그 단판전 승자 네. 결정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하강석에서 마음속에 MVP 누굽니까? 저는 아프리카 전원 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의 MVP는요. 네. 이 아 그렇죠. 늦은 시간까지 와주신 팬 여러분들이죠.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하려 선수들을 보러 와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그 팬들분들 입장에서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승부 보여준 네 모두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의 MVP 다시 한번 아프리카 프리스가 승리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포스트 시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프리스 MVP 고생해준 이 두 선수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 LCK 스프링 스플릿 3, 4위 순위 결정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30분 이전에 경기를 끝나고 정규리그 4위를 확정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MVP는 없지만 마무리 결과는 지어야죠. 네. 어떻게 경기를 이겼는지 저희도 확인해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3, 4위 순위 결정전 경기 결과 만나보시죠. 자 단판제 선취점을 스피릿 선수 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MVP의 바텀 다이브를 카르마 투신 선수가 더블킬을 만들어내면서 아프리카 확실히 앞서 나갔는데요. 이후 MVP의 미드 갱킹 역시 쿠로 선수가 역으로 킬을 만들어내면서 MVP는 좀 다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오브젝트와 한타를 압도하면서 아프리카 브릭스 30분 이전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기에는 이만한 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MVP를 상대했고 그에 걸맞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특이한 픽, 뭐 자신만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그냥 기본 이제 실력으로 해서 이게 실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와 미드 신드라 쿠로 선수의 신드라가 엄청난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네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압도적이었던 순위 결정전 그 여운을 경기 장면 보면서 한 번 더 느껴보시죠. 쿠로 네. 선수가 확실히 스피릿 선수의 리신이 물이 완전 올랐구나. 날카로웠어요. 네, 이한 선수가 당황하면서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도 있었고 와 이 장면! 투신 선수가! 와 투신! 와. 아 어그로 핑퐁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MVP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투신 선수가 마지막에 만트라 W로 체력을 채워서 어그로를 끕니다. 만약 오늘 MVP가 있었다면 쿠로 선수와 투신 선수 좀 접전했을 것 같네요. 네. 네. 바텀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위기를 자신만의 이
유리함으로 끌어냈거든요. 그렇죠. 바텀 듀오의 폼도 최절정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와, 이 장면도 뭐 하나, 예, 흠잡을 게 없는 경기력을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가 선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날아오는 걸 발로 빵 쳐주는 네. 스피릿 선수의 발차기. 야, 네. 그리고 사실 스틸을 했다고 해도 저 전리품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네, 근데 기분이 워낙 나쁘니까 그냥 뺏기기에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론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기본기 대결에서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가 압승을 거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완벽한 경기 결과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었고 여기서도 레넥톤이 뒤쪽으로 치고 들어오지만 애쉬와 아리가 둘 다 데미지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고 경기 끝날 때쯤에서 투신 선수와 이한 선수의 골드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만 봐도 네. 확실히 경기 결과가 일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잘 큰 신드라 상대로는 원딜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못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자, MVP 입장에서는 와일드카드전을 조금 더 좀 열심히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될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진영 선택권에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제 블루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할 텐데 그런 네. 것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밴픽 설계가 오늘 굉장히 무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MVP의 장점을 살리는 모습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전 승리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서 뭔가 꼬아주면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식의 전략이 나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MVP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5일 뒤에 있을 경기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 아프리카의 높은 벽을 느꼈다면 그 5일 동안 연습 제대로 해서 어떻게든 넘어야겠습니다. 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KT 로스터와 롱주 게이밍의 경기에서는 KT 로스터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네어 그리닝스와 BBQ 올리버스의 경기에서는 지네어가 2-1로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였죠. 4, 5위 아프리카 프릭스와 MVP의 경기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거두고 4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자, 순위 결정전까지 펼쳐졌던 접전 끝에 정규리그의 10개 팀 모든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LCK 정규 시즌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팀들의 순위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자, 4위 아프리카 프릭스, 5위 MVP입니다. 네, 확실히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SKT는 역시나 강력하고 삼성이 3위에서 2위로 껑충 올라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렇죠. 재경기까지 나오게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번 스플릿인 것 같네요. 네, 앞경기 1경기, 2경기는 사실 순위 변동이 없었지만 이 마지막 이 경기로 4위, 5위가 바뀌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지켰던 또 SK텔레콤 T1도 모습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강팀, 이제 삼성. 네. KT를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2라운드에 뛰어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 결정전까지가 접전 끝에 이번 스플릿 이렇게 1막이 끝났고요. 이제 2막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4월 7일 와일드카드전을 시작으로 4월 11일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펼쳐지고요. 4월 15일에는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2일에 대망의 결승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일정도 계속해서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역대급 포스트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팬분들의 전망도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만큼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팀마다 폼들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또 변수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기대가 되는 이번 포스트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11일에 펼쳐지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는요. 넥슨 아레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매 내역은 티켓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e스포츠 TV 홈페이지와 스포티비 게임즈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정규 리그에서 펼쳐진 경기 수는 총 219경기입니다. 이 숫자 안에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의 깊은 고뇌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 녹아있을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In the
darkness. Sitting on the bed at the back of the room.